여러분,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콕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뭐 프랑스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천재적인 예술가다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뭐 그림 화가로서 그림도 아주 잘 그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극작가로 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영화 감독까지도 하는 그야말로 이 예술 분야에 아주 다방면에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만일 당신 집에 불이 났다면 뭘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 집에 불 난다면 내가 뭘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금고에 있는 현금부터 들고 뛰어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들고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집문서로 들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내 이 보석이든 보석함 이거 들고 뛰어나오겠다. 뭐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집에 불이 난다면 저는요 이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불난 집에서 뭔 또 쓸데가 있다고 불을 가져옵니까? 뭐 불 가지고 뭐 불 끄는데 쓰려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 끄려고 불 가져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게 핵심이 뭐냐? 여러분 불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그렇죠? 아주 뜨겁게 만들어서 탁 태워버리는 그런 성질이 바로 이 불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불의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의 열정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집에 불이 난다면 나는 불을 들고 나오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공통점이냐면 바로 불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열정이 뜨거우신 분입니까? 그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과 같이 뜨거운 사랑, 바로 이런 사랑, 이 열정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정대로 주님께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부활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불의 열정을 소유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열정이 여러분 심년 가운데 항상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한 발 앞선 신앙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발 앞선 신앙을 갖자. 예, 사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여인이에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한 여인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무덤 가운데 묻혀 계시는데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안식일날 가지 못,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요즘으로 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갈 수 없었던 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뭐 무슨 일을 한다든지 누굴 만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잘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이 도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럼 왜 무덤을 찾아갔느냐? 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뭘 만났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안식일에 예,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갔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갔더니 아무도 예,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거기서 또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들이 새벽에 남들보다 앞서서 먼저 갔었기에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이렇게 남들보다 한 걸음씩 앞서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앞서가는 사람은요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뭐 가게를 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한다든지 하면 그걸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한 발 앞서는 사람은 벌써 새벽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새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난 아침부터 제일 먼저 본단 말입니다. 예, 하루 종일 시간 다 쓰고 시간 남으면 성경 좀 덜쳐보고 시간 안 나오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한 발 앞서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한 발 앞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이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꾼도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일꾼이냐?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따라가는 사람.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중간은 가겠네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죠. 늘 남과 뒤쳐져서 가는 사람. 남 따라가다가 볼 일 못 보겠네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한 발 앞선 자들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고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하되 한 발 앞서 순종하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좋은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발 앞서서 주님을 섬길까 이를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기원전 한 3세기경 그때 춘추 전국 시대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또 한비자라는 책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송나라 시대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밭에서 하루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쪽 밭 한 구덩이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 토끼가 이 눈이 멀었는지 뭐 하는지 막 뛰어가다가 말이죠. 그 나무에 탁 하고 헤딩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기절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를 잡아다가 먹었습니다. 왜요? 아니 토끼가 말이죠. 토끼가 얼마나 빨리 뛰입니까? 근데 자기가 뛰다가 나무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기절해 있으니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 토끼를 잡아먹은 이후에 이 농부는 예, 밭 갈 생각도 안 하고 농사 지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나무 근처에서 계속 하루 종일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눈먼 토끼가 와서 여기다 헤딩하고 쓰러져 주지 않나.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왜요? 맨날 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니. 아니 어쩌다가 토끼 한 마리가 제정신이 아닌 토끼가 에? 뛰어가다가 나무에 부딪혔는데 그것도 그런 토끼가 또 있을까 봐 기다리고 있으면서 농사도 안 짓고 굶고 앉아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참 바보 농부가 다 있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에? 어쩌다가 한번 될까 말까 하는 거 그거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로또 사지 마세요.
예, 왜요? 야, 그 로또 한번 맞으려고 매주마다 이 로또를 사고 기다리고 그러면은요, 그게 어쩌다가 지나가는 이 토끼가 나무에다가 헤딩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확률이 말이죠. 로또 맞을 확률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몇번 벼락 맞아 죽어야 될까 말까 하는 게 로또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자꾸 돈 들여서 여행을 바라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더 성실하게 주님 섬기고,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더, 예, 우리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되게 해달라고 로또 사가지고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새벽마다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바라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재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성실하게 잘 섬기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찾는 신앙을 갖자 그랬어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보니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 여인들이 거기 간 것도 다른 걸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천사도 만나게 됐어요. 여기 28장 2절을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면, 이 여인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말이죠. 예,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지키전자들이 그걸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을 때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 그곳에 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찾아갔어도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늘 우리 주님을 찾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물론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늘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안 찾아요. 또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다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찾지를 않아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좁고 남들이 잘안 찾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생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영생의 길을 안 찾으면 뭘 찾아요? 다른 거를 많이 찾습니다. 뭘 찾죠? 재밌는 거를 우선 많이 찾아요. 뭐 어디 좀 재밌는 거 없어? 예. 아니면 아주 더 자극적인 거를 찾아요. 더 자극적인 걸 사람들은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방송에 보면은 먹는 방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그거 참 먹음직스럽게, 그 먹는 사람도 이야 정말 맛있게 먹어요. 예. 똑같은 음식인데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맛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김새도 참 먹음직스럽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야
금식하고 있을 때는요, 더 힘들어요. 왜 하필이면은, 이런 시간에 저렇게 먹는 방송을 하냐. 어쨌든, 예, 아무튼, 참, 그, 요즘에 사람들은 참 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맛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비행기까지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맛을 찾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맛차싸라고 그러더라고요. 맛차싸가 뭐냐니까 맛을 찾아다니,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맛차싸.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실까 모르겠어요. 또 아주 재밌는 거, 우스운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우차싸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다가오죠. 권차싸들이 있어요. 예, 권세와 권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경치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경차싸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차싸.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차싸라고 있는데. 뭔지 아시죠? 예,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은 늘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행복을 찾아다니면 많이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이 행복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가 파랑새 찾으면 뭐 행복이 있다 그래서 파랑새 찾아다니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루는 큰 개가 있었는데요. 이 큰 개가 길을 가다가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작은 개가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큰 개가. 야야 너 뭐하고 있니 여기서? 작은 개가 말합니다. 나 행복 찾고 있거든. 누가 그러는데 행복이 내 꼬리에 붙어있대. 그래서 내가 행복 잡으려고 이게 물려고 하는데 계속 이 개가 도망가잖아. 그래서 계속 내가 지금 쫓아 도는 거야. 큰 개가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 그런 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나도 너처럼 내 꼬리 잡으려고 이게 자꾸 몸을 돌이키니까 얘가 자꾸 도망가잖아. 그래서 뺑뺑 돌다가 아이고 나는 행복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나 행복 잡는 거 포기했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데 꼬리가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더라고. 에? 내가 가는 데마다 꼬리가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어. 그러니 너도 그 꼬리 잡으려고 뺑뺑 돌지 말고 네 일인 일이나 해. 네가 주어진 열심히 해봐. 너 하는 일마다 꼬리가 너 따라오거든. 그게 행복한 거야. 이야, 성경 말씀 같으면 여러분이 다 아멘했을 텐데 예, 걔가 꼬리 잡는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 큰 개가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행복이 예,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차싸가 되지 말고 하차싸가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차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갈릴리 신앙을 갖자 그랬어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대로 주님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어디를 갈 때라든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찌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어떤 때는 천사를 먼저 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가시기도 하고 해서 어떤 일이든지 먼저 준비해놓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가셔서 준비해놓으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다라는 거예요. 예, 미리 준비해놓고 여호와의 산에서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그러시느냐?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바로 그들 가운데로 바로 그 장소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시작하신 곳, 만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냥 낚시나 하고 오브짓이나 하고 그냥 하자. 오브짓이 아니죠. 오브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먼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사명을 줄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난 곳이 어딘가?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신 곳이 어딘가? 오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나?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갈릴리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번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죽었나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나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번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이 이태리에 그 로마시에 가보면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저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들어가 봤어요. 이야 정말 깊이 내려가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서 그나마 중간중간 저렇게 빛을 비춰줘서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저 불 꺼지면 말이죠. 그야말로 길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저 길이가 어느 정도로 기냐. 물론 이렇게 꼬불꼬불 되고 또 위에도 있고 지하도 더 지하 4층, 뭐 지하 뭐 7층인가 8층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하면요. 길이가 어느 정도로 되냐면 880km 정도가 된대요. 88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20km가 좀 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한 왕복 거리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긴 거리. 예, 네, 그런 정도의 굴이 깁니다. 거기에 7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무려 250년 기간 동안에 저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예, 수많은 그리스도인 살면서 거기서 장사 지내고 예, 저기 살다가 죽으면 그냥 예, 그 벽에다가 저기 벽 보이잖아요. 벽에다 그냥 사람을 눕혀놓고 거기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시신 썩는 냄새가 또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아니 굴이 무슨 뭐 어디 밖으로 환기 장치나 있겠어요? 야, 저런 곳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저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7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참 저들은
뭔 소망이 있었을까요?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는 오직 딱 한 가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주신 딱 한 가지의 신앙, 부활신앙. 특히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주후 한 3세기경 가장 핍박이 심했어요. 네로 황제 시대 때, 또 여러 황제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핍박을 피하여서 저들이 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컴컴한 그곳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으니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햇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들을 환영하시며 그들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뭘 못해 주시겠어요? 이런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위로함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다름질하는 신앙을 갖자 그랬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왜요? 천사가 빨리 가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름질하고 빨리 어떻게든지 단 1분 1초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이 막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평안하냐. 벌써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열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높은 그런 권세를 얻고 왕이 되고 하니까 점점 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다. 나중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그렇죠? 사울 왕처럼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면 되겠느냐. 또 하나가 있어요.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은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하면서 달리며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린도서 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1등상을 얻도록. 그렇죠? 1등상을 얻도록 너희도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지. 특별히 잘 뛰는 사람에게 너 소질이 있구나. 특별 훈련을 해서 너 금메달 따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1등상을 얻도록 너희가 열심히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1등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어갔어도 안 돼.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들이 있죠. 모든 강물의 공통점은 전부 바다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강들은요, 예, 대부분 바다로 갑니다. 근데 바다는 짠물이고 강물은 민물이니, 그죠? 물 맛이 다릅니다. 바닷물은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이 민물이,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로 가는데, 자, 이 바다로 이 강이 내려갈 때에, 저 바다 입구에 가면은요, 거기에 솔트 라인이라는 게 형성이 된대. 솔트라는 것은 소금이죠. 예, 이 소금 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그러니까 바닷물은 소금물 아니에요. 거기 이제 강물이 가니까, 예, 이 그 소금물과 민물이 만나는, 예, 그 선이 생기게 돼. 그걸 솔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늘 수시로 바뀐답니다. 예, 강물의 양이 많으면, 예, 이 솔트 라인이 저 바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이 강물이 적게 흘러나가면은 반대로 이 솔트 라인 위로 올라오게 돼, 강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이 강물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강물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솔트 라인이 저 뒤에 가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멀리 물러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뭄이 오랫동안 들었다, 강물이 뭐 별로 이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런 반대로요, 이 짠 소금물이 강물 위로, 강 위로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 성경 읽기를 한다더라,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수위가 쫙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 솔트 라인이, 예, 우리의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물러가게 됩니다. 저 멀리 물러가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예,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하나, 예배는 수시로 빼먹지,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그 다음에 봉사도 안 하지, 이렇게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낮아지게 되면은요, 예, 이 은혜의 강줄기가 시원찮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 솔트 라인이 강 위쪽으로 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들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많은 세상의 죄의 유혹과 그 영향력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참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면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예, 내 주위의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웃들, 아니면 내 동료들, 직장 친구들까지 내 신앙에 이 영향력이 쫙 끼치게 돼요. 안 그러면요, 반대로 세상의 영향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휘청휘청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렇게부터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늘 주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대.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주로 이제 빵이며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빵을 이렇게 그릇에 있는 빵을 집어가지고 입으로 넣고 집어서 먹고 고기를 또 집어서 입을. 근데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있었답니다. 이 개가 말이죠, 저 사진처럼 딱 그렇게 테이블 옆에 앉아가지고는 그 마틴 루터가 밥 먹는 걸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는데 그냥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손 따라 움직이더래. 예, 그래서 빵을 잡을 때는 다 그 빵을 보고 있다가 딱 입으로 올라가면은 쫙 달라서 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입을 보고, 네, 계속 보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은, 예, 거기 그릇을 보고 있다가 손이 입으로 가면은 또 손 따라 입 쪽으로 가고 계속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더래.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길러 보시면은 그런 거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영 죽겠지? 너 얼마나 배고프냐? 나 앞에 부르게 먹는다. 누가 너보고 개로 태어나라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볼까? 미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애따 하나 고기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참 너무 기특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먹던 고기 한 점을 떼어가지고 툭 던져. 쫓아가서 확 먹더니요. 또 찾아가서 툭 이러고는 계속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루터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야, 걔가 이렇게 내 손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봤더라면 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텐데 나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걔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집중하여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 곳에 눈을 팔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강아지나 개로 인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걔가 그걸 보면서 뭐 다른 오만 잡념 가졌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손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 던져줄까 하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너무 바빠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렇죠? 예,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주일날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쳐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하나님 무슨 감동을 하시겠어요? 집에 있어도 직장을 가도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세군 120년이 넘었죠. 구세군 120년 넘는 역사상 최고의 헌금을 낸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무려 1120억 원을 기부를 했답니다. 이 구세군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맥도날드 창업주의 분이 되는 조안 크록 여사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그 종이컵을 이렇게 판매하는 저 시카고에서 행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서 그래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파는데 감자 튀김하고 같이 팔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온도로 어떻게 구우면 어떻게 튀기면 맛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계속 그거를 메모를 해서 자꾸 맛을 개발해 나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라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 지금 뭐 4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맥도날드의 자산이. 우리 여기 하면 또 맥도날드가 있죠. 그런데 전 세계 수만 개의 또 우리 그 매장이 있고. 그런데 이 맥도날드에 바로 이 조한 크록 여사가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항상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고 열정입니다. 네? 열정입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우리 회사의 중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열정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맥도날드가 11시에 문, 저녁 11시에 문 닫지만은 문 닫고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계들을 전부 분해를 해서 다 청소를 하고 다 닦고 다 말리고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하는데 그래서 새벽 한 2시쯤이나 퇴근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이는 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도 그런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믿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미지근하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